관상 복합, 관공서와 상가를 같은 곳에 지어 민간의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건물을 말하죠. 지은 지 30년이 넘은 동작구청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관상 복합청사로 바뀌는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청사 부지 보상만 마무리되면 3년 안에 신청사가 만들어지는데 전통시장 상인들과 토지주들과의 불협화음이 올해 내내 이어지다 끝내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기획 취재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이장주 기자입니다. 서울 자치구청사 최초로 관상복합으로 지어지는 새 동작구청의 도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제1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이 포함된 상도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된 겁니다. 변경안에는 종합행정타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영도시장 등 조성부지 상인들의 재입주를 목적으로 한 상업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친 동작구는 사업부지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행정타운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작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장승배기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노량진은 새로운 우리 동작구의 경제 중심지로 새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건립 계획에 맞춰 속도를 내는 행정 절차와는 다르게 사업지 토지주와 상인들과의 보상 협상은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마쳐 보상 금액을 제시했지만 토지주와 상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1%에도 못 미치는 토지와 40% 수준의 상가 보상만 합의된 채로 10월 말 협의 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구는 협의 기간이 마무리되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평가 절하된 땅 가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재결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든 토지주들은 구청에 찾아가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두 달 넘게 만날 수 없었고 구청에 요청한 감정평가 자료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부실하게 공개돼 못 믿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개 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얘기가 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하자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날짜만 맞춰서 강제로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지토위에다가 의뢰한지 하루 만에 열람공고가 되고요. 열람공고 끝나자마자 다시 감정평가 스케줄을 잡는다고까지 소리 들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정말 갑갑하고 우리는 끝까지 항변할 겁니다. 영도시장 상인들도 보상법에 따른 4달치 영업보상 금액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3년의 건립기간에 맞는 합당한 보상과 대체시장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상인 대부분이 행정타운에 다시 입점하길 원하지만 현재보다 배가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 상인들이 그 임대료를 내고 여기서 그 상가 1층 지하 2층에 업종을 바꿔가지고 새로 그 개업할 수 있는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상생의 조건은 구청이 저희한테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피자간에 후회 없는 뒤끝 없는 그런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너무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동작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토지주와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보상 협의 결렬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지켰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남 공고라든가 통지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들은 충분히 다 진행이 됐고 감정평가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물건조사, LH에서 하는 물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을 지체 없이 끌지 않고 이 계획적으로 진도에 맞춰서 추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생을 표방했던 자치단체와 토지주, 상인이 보상을 놓고 1년 가까이 불협화음을 이어가는 상황.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평가되기 쉬운 토지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 자체가 그 이해자들,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이나 세입자분들한테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주 근본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동작구청 측에서 주민들과 이제 충분하게 좀 협의하고 또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게 관의 좀 책임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 계획에 따르면 종합행정타운은 내년 5월 착공해 2022년 7월 완성됩니다. 서울 최초 관상복합구청사가 조화로운 소리를 내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C 뉴스 이정주입니다.